5번. Number 5. When will I need another exam for my broken foot? A. Until it starts to heal. B. Not for another 6 weeks. 자, 일단은 C. When you break your foot.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를 잘 들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Number 5. When will I need another exam for my broken foot? 자, 뭘로 시작해요? When으로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when으로 시작하면 이거는 뭘로 대답해야 됩니까? 자, when으로 물어봤으니까 뭘로 대답? 시간에 대한 걸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A 파트가 A. Until it starts to heal. Until it B, starts to not for an heal. 이라고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Until it starts to heal. 그 낫기 시작할 때.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when으로 물어봤으니까 이거 조금 애매한 상황. Another 6 weeks. 자, 그리고 B는 B. Not for another 6 weeks. Not for another 6 weeks. 그러니까 not for another 6 weeks. 라고 얘기했어요. 6. 뭐 기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었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 앞으로 6주 동안은 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6 week는. 근데 여기 제일 처음에 지금 물어본 게 뭐였습니까? 자, when would I need another exam for my broken foot? 이라고 돼 있죠. 그 exam이라는 것 자체가 발시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exam이 뭐다? 이거는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roken foot이니까 내가 부러진 발 검사 언제 또 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다? when으로 물어봤으니까 뭐 앞으로 6주 동안은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B를 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틀렸을까요? 이거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Number 5. 이렇게. When will I need another exam for my broken foot? When will I need? When will I need? When will I need another exam for my broken foot? 아, 이그잼이 시험이 아니라 뭐다? 어떤 검사 개념이구나 라는 거 챙기면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은 또 뭐라고 좀 이야기하냐면 When you break your foot. When you break your foot. 10번 되게 웃겨요. 그 너가 발 부러지면 그때 검사한대요. 지금 코미디 하는 것 같고. D. The first time you broke it. The first time you broke it. 뭐예요? 처음 부러질 때 검사한답니다. 내가 지금 이미 브로큰 됐는데 뭘 처음 부러질 때 검사를 한다고 해요. 이건 이제 역시 시제가 혼동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거 어떤 그 팁적인 면으로 갔을 때는 지금 이미 부러진 그 foot으로 물어봤는데 여기 D번드 foot이라고 나왔죠. 같은 단어 반복됐으니까 D는 정답되지 않겠네요. 오케이? C번도 마찬가지. broken foot이니까 break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정답되지 않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일종의 패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문장에 들었던 단어 또 나오면 이거는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